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다 믿어져. 그리고 믿음이 생겨. 그리고 내 마음에 결심이 와요.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기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90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아메리카 역사의 시작입니다.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621년 100명이 조금 넘는 인원들이 플리머스라는 장소에 매사추세츠 거기에 도착을 해서 추운 겨울에 절반이 그 땅에서 죽었지만 남은 50명이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생명을 건져서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원주민 인디언들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추수감사절을 지낸 것이 이 아메리카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00년 이상을 흘러왔지만 이 추수감사를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아름다운 음식으로 서로 친교하면서 기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감사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미국 사람들은 무슨 일만 있어도 땡큐, 땡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또 우리들도 고마운 일이 있을 때는 땡큐라는 인사를 잘 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도 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라든가 또 스미마셍, 미안합니다. 이런 인사를 일본 사람들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잘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잘 표시를 하기를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미국에 살면서 이 땡큐라고 하는 것이 참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인사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가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감사라는 인사, 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그리고 감사를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감사할 줄 알지만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육신에 대한 축복의 감사가 첫째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는 사람은 어떠한 생활을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생활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복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 육신의 축복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물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의 축복입니다.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저는 한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보세요. 저 남미에서 태어나 보세요.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겠어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지낸다고 해서 축복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에 보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을 만든 나라, 추수감사절을 시작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이 시작한 이 복된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어디 가든지 시골 구석에 가도 미국에서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나라, 우리 주변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도 교회가 많지만 이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말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살기 좋은 집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가까운 데 있는 자녀나 멀리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고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가고 전화할 때마다 행복하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우리의 음식, 우리의 의복,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 모든 우리 육신의 생활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느끼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아버지 세대에 보세요. 차가 어디 있었어요? 그때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어릴 때 보리밥에다가 수제비만 끓여 먹은 기억이 나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는 수세식변서도 없었어요. 빠지면 큰일 나요.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자랐어요. 예, 저는 군대 가서는 매일 겨울에 동태찌개만 먹었어요. 동태가 쌌나 봐요. 보리밥에 동태만 먹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 옛날에 보냈는데, 여러분, 그때는 전부 버스를 타고 가려도 우산 쓰고 가야 되고 겨울에 눈이 오는 빙판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비 오는 날에는 우산 쓰고 바람 보면 춥고, 한국에서 우리가 생활했던 그 고생스러운 옛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너무 축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냥 여기 조금만 나갈래도 차 타고 나가지 않습니까? 걸어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지금 현재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을 옛날 우리 과거를 회상하면서 생각해 볼 때는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또 뭡니까? 우리가 이 여러분들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예. 우리 뉴저지에 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고 밥 같이 먹고 예배 같이 드리고 찬송 같이 부르고, 4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뭐 최근의 일입니다. 4년 전만 해도 우리, 저는 여러분들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우린 다 친구가 됐잖아요. 우린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잖아요. 저는 주일날만 기다립니다. 왜냐?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아요? 예. 우리 이 만남과 같이 음식을 나누고 대화하고 웃고, 또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 가져와서 또 제가 좋아하는 거 가져와서 또 이렇게 먹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 생각만 해도. 오늘은 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감사한 거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지금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만 아닙니다. 이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처럼 친구처럼 대하면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옛날에는 우리 이런 옷들 입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중국 음식, 한국 음식, 미국 음식, 일본 음식, 무슨 음식, 베트남 음식 여기에서는 우리 얼마나 음식들이 풍성해요. 또 우리가 옷, 여러분 뭐 입을 옷이 얼마나 집에 많이 쌓여 있습니까? 옛날에 옷 없었어요. 저는 중학교 시절에는 교복을 입고 잠을 잤습니다. 겨울에 추워서 옷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전도사 생활할 때 참 가난했어요. 그런 때를 회상하면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막 감사한 마음이 막 용솟음칠 것 같아요. 옛날을 회상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축복.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아들, 딸,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육신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1년 내내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가족을 사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마음이 있으면?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내 곁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걸. 예, 영적인 축복. 예, 이 1번은 육적인 축복을 얘기했죠. 영적인 축복이 무엇이냐? 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태양이 지구에서 조금만 떨어지면은 지구는 다 얼어버립니다. 우리 다 없어져요. 만약에 태양이 지구에 조금 가까이 오게 되면은 이 지구는 전부 타버립니다. 우리가 여름을 경험하고 우리가 겨울을 경험하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태양과 지구와 모든 우주가 안전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 돌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1년에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거 누가 하시는 거지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 만물, 이 신기하게 돌아가는 이 지구와 우주의 모든 돌아가는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인 겁니다. 우리는 이 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마귀가 우리를 끌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은 60억 이 인구들 전부 희망이 없습니다. 다 죽을 때 쓰레기가 돼버려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귀한 선물, 최고의 선물,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히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이 귀한 선물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큰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이 세상에 살다가 인생들 다 언젠가는 떠납니다. 언젠가는 다 갑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을까 봐 벌벌 떱니다.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 벌벌 떱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육신이 이 땅에 남아있어도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천사에 이끌려서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으니 우리가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 또 세 번째는 뭐지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다 믿어져. 그리고 믿음이 생겨. 그리고 내 마음에 결심이 와요.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기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이라는 겁니다. 야, 아멘 아닙니까? 예.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가족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말씀 순종하고 나가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첫째, 불평이 없습니다. 불평. 예.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데 무슨 불평이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시편.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3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 불평, 불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 두 번째는 또 뭐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게 우리들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걱정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그 축복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같이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예, 잘 지내고 있지 않아요? 좋은 소식이 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원망을 안 합니다. 예.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남의 탓을 하지 않아요. 원망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기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늘 행복한 믿음 생활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면은 비교를 하지 않게 돼요. 다른 게 눈에 안 보여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생활. 야, 이게 얼마나 복된 생활인지 몰라요. 감사한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가지 항상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두려움 없이 행복한 기쁜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기초가 무엇이냐? 감사가 넘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귀하게 생각하고 또 그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우리들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며 축복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서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1년 내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